이번 주 국내 증시의 향방은 미국의 연말 소비와 예산안 협의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릴 예정입니다. 12월 FOMC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이를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NHT투자증권은 미국이 오미크론 리스크에도 생산 및 운송 중단 등의 락다운이 없다면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재고 재축적을 통한 내년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 주목해야 하는데 모멘텀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외국인 투자자의 행보가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 기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 관심 업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은행 등 시가총액 상위 경기 민감 대형주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 투자 셈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마나 이벤트보다는 실적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주는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가 1분기부터 반영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 내내 실적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는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개월 전 400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11%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상장사 가운데 전망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BH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보다 65.4%가 늘어난 1,057억 원이고 KH 바텍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1개월 사이 9.5%가 증가한 526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을 노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크게 본 카지노주가 대표적인데요. 올해 1,3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카지노주 GKL은 내년에 16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고 파라다이스도 올해는 500억 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00억 원대의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평가받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일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2차 전지 대장주로 등극해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목값은 최대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주당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예상 시가총액은 60조에서 70조 2천억 원입니다. 상장하자마자 시총 3, 4위 기업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시총 3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 3일과 12일에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을 하고요. 1월 18일과 19일이 예상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벤처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인 유니콘도 가장 많은 7개 사가 등장했습니다. 왕성하게 등장한 스타트업들의 투자도 적극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니콘으로 스케일업된 스타트업들은 이제 산업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한국의 유니콘들이 핀테크, 인공지능 등의 스타트업을 보유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사업 영역이 모두 B2C에 몰려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들어서 유니콘이 된 컬리와 직방, 당근마켓, 버킷 플레이스 등은 모두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입니다. 또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의 데카콘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세계 45개 데카콘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개가 미국에 있고 중국 9개, 영국 3개, 홍콩, 인도 각각 2개, 싱가포르, 브라질도 각각 1개씩 데카콘 기업이 있지만 한국에는 1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데카콘의 실종은 내수 B2C 시장의 중심에 국내 스타트업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업종 반도체에 대한 내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업황은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발목을 잡았던 공급망 차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고성능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반도체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 확대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펴서 수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대차증권은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를 올해보다 7.3%가 늘어난 5,700억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8%가 늘어난 1,732억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는 각각 7.1%, 16.3%가 늘어난 3,968억 달러, 그리고 1,177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6년 만에 풀체인지 4세대 모델로 선보인 최상위급 세단 G90이 고객을 상대로 계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지난해 전체 판매량을 훌쩍 넘어서며 흥행 대박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가 G90 판매에 들어간 첫날인 17일 계약 건수는 12,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2만 대 수준인 국내 초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역대급 실적입니다. G90은 지난해 19,000대가 팔렸으며 벤츠 S클래스가 6,486대, 그리고 BMW 7시리즈 2,369대 순으로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조건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이슈로 오늘 이제 12월 20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텐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반도체 드램 점유율 14%로 업계 3위인 업체입니다. 1위가 이제 삼성전자로 44%, 2위가 SK하이닉스 27%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은 뭐 실적 흐름 등을 봤을 때 주가 흐름도 좀 괜찮았고 실적 전망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 발표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예상치를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76.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2% 증가, 주당 순이익은 2.1달러로 한 16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분기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메모리 반도체 이제 업황 관련해서 공급 부족 이슈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일단 실적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힌트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발표 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인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이번 주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대신증권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된 목표가들을 대거 사용하는 등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실적 좀 전망치를 좀 좋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드램 업황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도 반도체 업사이클 진입을 하면서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좀 덜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좋은 흐름 등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약 7.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경쟁 업체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오히려 5.7% 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10%, SK하이닉스 약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의 좀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2조 8천억 정도, 3,700만 주 정도를 한 달간 매수를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약 9조 원 정도 가까이, 약 0.9조 원 정도, 743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는 등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한 달간 약 4조 1천억 원의 순매수에 약 90%에 해당되는 3조 7천억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모두 좀 휩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4분기 실적 전망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출이 75조, 영업이익 15조로 컨센서스를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매출이 12.8조, 영업이익은 약 4.2조로 일단 역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두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 목표 가격을 보게 되면 좀 상당히 낮게 잡은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삼성전자가 10만 원대에서 목표 가격이 나와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4만 원에서 16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가능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심 용어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